드디어 29일 자정에 3주년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되는 자정이 되자마자 28일에 인게임의 공지가 올라온 대로 이번 이벤트에 변경된 점이 추가가 되었으며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본래라면 이벤트 당일에 가이드를 올리겠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기능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변경점은 이벤트 플레이의 제약과 효율성 업과 관련이 있어서 하루 정도 플레이를 해보고 체감을 느껴보느라 늦었습니다. 해본 결과 확실히 강제 9시간 휴식에 부스트 타임 플레이 10회 제한이 프로듀서들의 플레이에 제약을 주면서도 첫날부터 제한 4배의 리프레시 미르기 기능 추천국 미션 덕분에 그나마 숨이 트이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3주년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과 변경점과 실제로 해보고 느껴진 체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날부터 4배의 제한을 소비하여 이벤트 PT를 빠르고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고 인생을 많이 소비해서 재화를 수급하는 분들이 무기를 잡을 수 있으며 첫날부터 스피드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 형태는 기존처럼 원기옥을 모으는 전술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면서도 초반부터 달리는 스피드 유저들도 나올 것 같네요. 뭐 결국 이 부분은 재화를 누가 효율적으로 습득하냐의 차이지만요. 이번 이벤트부터는 리플리시 타임이 6시간에서 9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2주년부터 우리한테 행동의 제약을 주기 위한 기능이었던 리플리시 타임, 2주년 당시에는 6시간 정도였지만 올해부터는 3시간이 늘어난 9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번에 새로운 기능인 리플래시 미루기 기능이 생겼는데 이는 시간 설정을 잘못해서 리플래시에 들어갔을 경우 시간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리플래시를 뒤로 미루는 거죠. 하지만 한번 시간을 미뤄도 그날 하루는 무조건 9시간을 휴식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쉬는 건 무조건 하라는 뜻이네요. 2주년부터 생긴 부스터 기능에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기존 부스터 기능은 사용 시 30분 동안 획득할 수 있는 재화와 PT가 2배 상승했지만 올해는 180분으로 시간이 늘어난 대신 라이브를 10회 플레이하면 부스트가 종료가 됩니다. 기존 30분은 최대 빠르고 많이 해도 10번에서 11번, 기계의 성능과 악곡에 따라서 12번도 가능했던 시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80분으로 늘어나서 시간에 쫓기는 압박감은 사라졌지만 10번 플레이하라는 제약이 생긴 것이죠. 실제 부스트를 체감해본 결과 10회라는 횟수는 엄청 적게 느껴졌지만 180분이라는 시간이 꽤 길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날 부스트를 막날에 쓰기 위해 리플래시 이후 주는 부스터를 사용해 5번은 티켓런, 5번은 이벤트 악곡런을 해본 결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천곡 기능, 이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으로 기존 투어 이벤트처럼 추천 악곡을 플레이해서 더 많은 PT를 얻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추천곡 기능은 단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닌 그날 하루 4곡이 고정이며 전 서버 유저들이 같은 곡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추천 악곡들은 플레이하면 재화와 PT를 1.2배 더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센티멘탈만 치던 프로듀서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PT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악곡을 플레이할 수 있게 선택지를 준 기능 같지만 당일 어둑한 별 같은 시간이 긴 악곡들만 배치가 되면 그건 그거대로 엄청 귀찮은 일이 발생할 것 같네요. 본 기능은 말한 것처럼 모든 서버 유저들이 똑같은 악곡이 선정된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는 짧은 시간 곡, 누구는 긴 시간 곡만 편성되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주년의 변경점 전부 설명을 마쳤습니다. 전 무슨 오토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고민했었는데 리플래시 타임 증가에 부스트 리어크만 빼면 크게 저희의 플레이에 제약을 주는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네요. 근데 이거 6시간이랑 9시간 막상 체감하니 확실히 다르네요. 새벽에 한 3시까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거의 12시까지 봉인된 게 참. 그래도 악곡 선택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다양성을 주기 위한 일일 추천 악곡은 신선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무식하게 많이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PT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새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머리가 아프네요. 직접 해서 괜찮다고 느낀 플레이는 늘어난 시간을 이용해서 부스트를 이벤트 악곡에 쓰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티켓런에 사용해서 재화를 많이 수급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진 만큼 티켓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며 특히 이번에 생긴 추천 악곡 기능으로 1.2배 더 획득할 수 있으니 원기옥 전술을 쓰는 유저들한테 있어서 부스트 개편은 빠르면서도 많은 재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벤트 악곡 부스트가 PT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주년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몇만 컷 주차가 아닌 장기적으로 PT를 계속 얻어야 하는 방식이니 악곡 부스트는 이벤트 종료 2-3일 전 정도에 진행하는 게 좋고 그 전까지는 티켓런으로 재화 수급용으로 쓰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아 보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이 되었네요. 올해는 제발 무지개 딱지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